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됐습니다. 전국 평균 9.13% 올라 사상 최대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. 1주택 은퇴자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. 조성길 북한 대사대리의 잠적 이후 북한이 해외에 있는 외교관 자녀들을 북한으로 소환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단독 보도합니다.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.7%에서 2.6%로 하향 조정했고 기준금리도 동결했습니다.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 수감됐습니다. 헌정사상 처음으로 직전 사법부 수장이 수감되면서 법원은 충격에 빠졌습니다. 경찰이 손석희 JTBC 사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내사에 착수했습니다. 손 사장 측은 불법 취업 청탁을 거절하자 협박받았다며 맞고소했습니다. 전직 민주노총의 실천단원이 건설 현장보다 집회에 더 많이 나갔어도 급여는 항상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.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제 뒤로 보이는 이러한 건설 현장 출입구를 가로막고 공사를 방해합니다. 민주노총과 충돌하는 건설 현장의 실태도 취재했습니다.